파트 설명드렸습니다. 처음에 나온 코드 보시면 D코드 5프렛에서 1, 2번 줄 다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6프렛에서 3번 줄 누르시고 첫 박에 1 하고 9프렛 9프렛 10프렛 9프렛 이 프렛을 음을 내주시는 거예요. 치시고 다시 B 쳐주시면 B 마이너 코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. D, B 마이너, 그다음에 7 프렛, 9 프렛, 그리고 E 마이너, 그리고 보이싱 바꿔서 E 마이너인데 똑같은 E 마이너인데 7 프렛을 세 줄 다 누르시고 9 프렛. 이거 똑같이 E 마이너예요. 그리고 G 마이너. 5프렛 1번, 6프렛 2번, 7프렛 3번. 그리고 2프렛 3번, 3프렛 2번 잡고 이렇게 햄머링 해주신 거죠. 천천히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D B 마이너, E 마이너, G 마이너. 네, 이런 식으로 전주 파트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도 코드 설명 보시면 D 코드 E 프렛 4번, 3번, 2번 다 누르시고요. B 마이너 E 프렛에서 세 줄 다 누르시고 4 프렛 4번. 그럼 E 마이너 1프렛 2번, 3프렛 2번, 아 1프렛 2프렛 1번, 3프렛 2번, 4프렛 3번, 4번, 3번. 다음 D 마이너. 1프렛 1번, 2프렛 3번, 3프렛 2번. 하시고요. 이제 처음에 보시면 1 첫 박에 다 긁어 주세요. 1 그다음에 2에서 퍼커시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2프렛, 3프렛, 5프렛 그리고 B 마이너로 바꿔주세요. 그리고 다시 퍼커시브 2에서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2프렛, 3프렛, 5프렛 멜로 치고 E 마이너 E 마이너에서는 1, 2, 3번 줄까지만 다시 퍼커시브 G 마이너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 박자에선 이런 식으로 해머링 세 개 손가락으로 해머링 해주셔야 돼요. 해주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네, 저는 코드 잡은 상태에서 하고 다시 A 천천히 해볼게요. 아 D D B 마이너 E 마이너 G마이너 네, 이런 식으로
연결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